2020년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 기후 변화였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 그리고 세계 경제 가장 큰 리스크에 기후 변화가 꼽힌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 19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 저성장과 불확실성 잔존이 문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 현대경제연구소는 다보스 포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제 실적치는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다자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경제지표 실적치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제 시티그룹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1.58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예. 이 수치가 음수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를 하강시키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평가에서는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예.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는 코로나19가 이 상태에서 진정된다고 해도 경제적 피해가 약 42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을 했죠. 예.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이거는 기상학자들이나 생명공학자들은 올겨울의 이상기후 이것 때문에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 겨울보다 기온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았어요. 따뜻했어요. 아주 따뜻한 겨울이었죠. 예. 그러니까 2020년 1월 서울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이었고요. 또 미항공우주국 나사죠. 또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9년 지구 기온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은 해였다. 그리고 12월은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처럼 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기온이 높은 따뜻한 겨울은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정확한 것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중국 우한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것은 중국의 따뜻한 겨울 날씨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가요, 이 전염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기후 날씨 건강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와 날씨편을 썼고요. 의대 교수를 지냈던 형님이 건강편을 써서 이제 둘이 같이 공조로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 제가 책을 쓰면서 놀랐던 것이 거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부분이 기후와 날씨 변화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GM 스칼리온 교수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지구 재앙설을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지구 온난화로 해서 특유의 번식 환경이 조성되면 보통의 바이러스와 다른 구조를 가진 변종들이 생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고요. 1957년과 1968년에 발생했던 아시아 독감으로 180만 명이 사망했고요. 2009년 30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신종플루도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말고도 사실 모기 바이러스의 변종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현재도 말라리아와 뎅기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 전 지구촌에 50만 명이 이르고 있는데요. 예.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황열 등 미래는 모기 바이러스의 변종이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는 데다가 이런 것들은 다 기후변화와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전염병들은 더 강하게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불행하게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처음 본 변종 바이러스는 이게 21세기 들어 벌써 몇 차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염병이 일어난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19처럼 경제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투자는 감소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상공인 등 서민층이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었으면 하고요. 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염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